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앙금. 자, 이제 곧 수능이죠. 수능이 다가올 때쯤에는 수능 영상 올리는 게 국룰인데, 저는 수험생 야구를 하고 수능 끝나면 하고 싶은 거, 대학 때 가면 하고 싶은 거,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거지. 세수 악플 내다보는 우리 이세돌님처럼 여러분들을 머리 꼭대기에 있고 싶은 거죠. 악플 달 거라고? 아, 악플은 무조건 밴이다. 자, 이제 곧 수능이에요. 그러니까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연애를 이제 제 옛날 돌이켜보면은 황골탱이 때리고 주고 싶어요. 야!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하고 스스로를 좀 때려주고 싶은, 약간 인터스텔라처럼 No.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.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좀 정신이 없거든요? 그리고 이제 뭐 환상이 있더라고, 환상. 요새 뭐 연플리? 좀 늦었나? 연플리 이런 것처럼 막 이제 술 먹고, 연애하고, 키스하고, 뭐 여행 가고, 뽀뽀하고, 뭐, 그게 키스야? 니 혀, 걔 맞나? 맞나? 없나? 뭐? 아니, 뭐 이런 거 다 할 줄 알았죠.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20살 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야.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.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아냐? 라고 하면은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말하지 않겠어요. 남자들은 여행, 운전, 쫙 BMW 벤츠 몰고 운전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.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요. 아, 물론 금수저 분들은 있겠지만 저 같은 이제 용돈 받아 쓴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. 여러분, 그 차가 비싸요. 저도 이제 시골에서 근무를 했어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샀는데, 그때 이제 제가 만약에 닥신 TV를 봤다면은 외판 문제없고 뺐다고 멀쩡한 싼 차를 샀겠지만, 제가 이제 그걸 안 보고 좀 문제가 많은 차를 사가지고 수리비도 좀 비쌌고, 수리비 2-3명 나왔나? 그리고 좀 비싸게 샀어요. 그리고 여러분, 그 아반떼도 신차가 2천만 원이 넘어요. 놀랬죠? 2천만 원 여러분 미친 겁니다. 너무 비싸요. 말이 안 돼.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새 저는 유제차가 지나가면 경례해. 경례. 벤츠 지나가면 경례. 어? BMW 지나가면 경례한다니까? 나 닥신 TV 보면은, TV 보면서 저 경례하잖아요. 경례하면서 봐, 유튜브 보면서. 하, 이 형 대단하네. 이렇게 봐. 네, 아무튼 이제 20살 때는 이상이 있죠. 대다 주고, 막 뭐 다 사다 주고, 뭔가 막 다 해주고 싶잖아. 그런 게 있단 말이야. 그건 여자 남자 다 똑같은 거예요. 애인이 데려다 달라 그래. 차가 있었으면은 데려다 줬는데 차가 없잖아. 마음이 아픈 거야, 괜히. 거절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혼자 막차 시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데려다 주고, 끝나고 혼자 이제 좀 걸어와. 왜냐면 젊을 때 남는 건 시간이랑 체력이거든. 그냥 걸어오고 좀 걷다가 택시 좀 타고. 근데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나 좀 늦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애인이 실망하면은, 그런 애인은 굳이 만날 애인이랄 수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, 그때는 이제 어릴 때는 거절하는 게 되게 크게 느껴져요. 아무튼 이제 이런 이상이 있죠. 애인이랑 밥 먹고, 파스타 먹고, 그 다음 뭐예요? 카페 가고, 케이크 먹고,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용돈이 부족해. 당연히 부족하죠. 왜냐면 평소에 PC방 가면은 밥 먹고 라면 먹는데 만 원이면은 게임까지 할 수 있어. 근데 이제 데이트하면은 만 원이면은 케이크 하나 먹으면 끝이야. PC방 가면은 롤 스킨 개꿀이죠.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되면은 막 이제 이상은 막 다 사주고 싶고 기념일 챙겨주고 싶고 이런데, 현실은 그런 챙겨주면은 돈, 나는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참김에다가 왕뚜껑 먹어야 돼요. 도시락은 비싸요. 한솥도시락? 어림도 없지. 그거 비싸. 여러분, 한솥도시락 비싸요. 비타민 D 섭취? 종합 비타민? 어림도 없어. 햇빛으로 연명이야. 내 골수까지 빼주고 싶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연애할 때 처음에 그 조혈 모세포 한번 등록하시고 이 링크 보시면은 조혈모세포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거 보시고, 아, 내가 무슨 소리를. 그래서 뭐 너무 무리하는 연애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렇잖아. 어렸을 땐 또 여자친구한테 간, 폐, 심장 다 주고 싶잖아.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, 장기 기증 사이트도 있어요. 아래 링크에 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아, 내가 무슨 소리를. 죄송합니다. 현상은 호텔 예약하고, 여행가서 맛집 가고, 100일 때 이벤트 때리고, 반지 때리고 이러고 싶은데, 현실은 엄마 용돈 좀 더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. 쉽지가 않아. 돈 없어가지고 친구들이랑은 항상 라면 먹고, 삼김 개꿀이라고. 야, 삼김 개꿀이다, 개꿀.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한테 말하죠. 야, 폐기 좀. 아, 폐기 좀 줘. 아, 남은 거 있잖아. 이제 그 친구가 나도 없어. 이 지경까지 갑니다. 치를 보통 하게 되면은 연애할 때 이상이 요리해서 주고 이런 게 있는데, 재료값이 더 비싸. 보통 시켜 먹어요. 애인이랑 시켜 먹었는데 제일 싫은 게 음식물 쓰레기거든요. 이게 답이 없어요. 음식물 쓰레기 생기면은 국물이죠, 국물. 냉동실에 보관.
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땐 그랬다는 거예요. 냉동실에 보관을 하는데 애인이 와서 냉동실 열어보면 애구멍이다 하고 이제 닫는. 애인이 남겼다? 그럼 이제 말해야지. 그 애인아 있잖아, 혹시 남김없이 먹어줄 수 있겠니? 또 좀 꼴보기 싫겠죠? 아무튼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에 맞춰가지고 연애를 할 필요 없습니다. 근데 또 한 번쯤 해볼만 하지만 두세 번을 내 간과 심장, 폐 이런 거를 다 줄 만큼 연애를 너무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. 무리해서 하기 전에는 한번 장기기증 사이트 한번 보고 아 내가 무슨 소리를. 형 여자친구한테 뭐 해줄까? 기념일? 편지해 편지. 크리스마스? 편지해 편지. 생일 때? 편지해 편지. 100일 때? 아, 비타민 D 해 비타민 D. 여러분 연애하시게 되면은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